그러면 이곳을 두어서 뭐 백이 뒤로 메워서 이것은 흙이 잡히게 되겠죠. 여기서 그냥 두번 먹여치고 바로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을 때려도 이렇게 때리게 되면 패가 되겠고요. 네, 역시 이렇게 뒤로 메워도 흙이 먼저 때리게 된다면 네, 흙이 먼저 때리게 되는 더 좋은 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요. 다음 주 문제는 어떤 문제에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저 문제는 사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두 점을 100으로 막았거든요. 그러면 장문을 써서 이제 장문을 씌우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두 점이 죽게 됩니다. 흙두 점이 죽은 모양을 절묘하게 저 모양이 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절묘한 축이 있죠. 네, 끝까지 슬기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죠? 네, 두 번째 문제도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참 재밌었습니다. 그냥 네. 지금 흙 다섯 점이 백 모양이 둘러싸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수는 묘를 잘 살리면요. 저 끊긴 다섯 점이 아니면 그냥 잘못 씌우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네. 네, 저기는 수수는 묘를 잘 하면요. 참 저도 저 모양을 보고 놀랐는데요. 흙이 그백 다섯 점을 탈출을 못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연구를 하면 수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승부의 비 시간은 네.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상당히 재밌는 바둑을 골라봤는데요. 오늘 일본 명인전에서 벌어진 바둑입니다. 시다 3단과 장례우 7단 간의 바둑인데요. 귀의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묘하죠. 시다 3단이 백이었는데요. 장례우 7단이 흙입니다. 요 장면만 보시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보통 젖힐 겁니다. 젖히게 되면 이렇게 늘어서 집을 세 보겠습니다.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 아홉 집, 열 집입니다. 왜열 집이냐면 이건 막는 게 흙이 들어가는 게 후수가 되기 때문에 권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막는 것이 서로 권리로 볼때열 집이 나 있습니다. 자, 생물들은 여기에 참 철옹성 기와장깨기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모양에서 앞으로 이렇게 덥석 젖혀서 이렇게 지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이제 줄어들면 바둑을 이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치중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수였는데요. 치중을 가니까 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수가 묘수였냐면 이렇게 느는 수가 이런 건못 씁니다. 이렇게 느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였어요. 그럼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 예, 정수가 아닌 수 이렇게 뒀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두면 여기 이렇게 집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막게 되면 아래를 젖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를 하나 놓는다 해도 제가 조여보겠습니다. 조이면 여기서 한집 득이 되죠.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조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또 따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결과적으로 놓고 따게 된다면 이 모양은 여덟 집이 났습니다. 나중에 결국 여기 놓고 여기 놓고 따야 되기 때문에 여덟 집이 나기 때문에 이 모양 결과적으로 여기서 네. 이 모양인데요. 치중 가서 두 집을 선수로 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먼저 치중을 해서 이렇게 받고 이걸 늘었을 때 다른 수를 둔다고 하면요. 일단 여기를 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히게 되면은 이건 안 봐도 아실 겁니다. 먹여치고 딸때 촉촉수가 되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치중 가고 집을 내는 수가 워낙 좋은 수가 돼서 이건 지금 석점이 떨어져 나간 건 논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먼저 치중을 가고 내리고 이을 때 빈상각. 네. 이걸로서 일단 두 집을 득을 봐서 이제 두집 득을 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만 바둑은 백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 두 집을 죽이는 이런 멋진 수는 상당히 익혀둘 만한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하이원백 명인전입니다. 네. 연성진 9단 대 이창호 9단인데요. 두 기사 모두 결선에 진출한 상태에서 두는 대국이었죠. 자, 과연 어떤 대국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내용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골라봤는데요. 네. 이창호 단이 초반 전투에서 불꽃을 튑니다. 네.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아니에요. 상당히 바둑이 전투적으로 변했죠. 박영훈 구단, 원성진 구단, 네. 최철한 구단 등이 송아지 삼창수라고 하는데 이미 이창호 구단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있느냐.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세월이 흘렀죠. 뭐 지금의 기사들보다는 이창호 구단은 라이벌이 좀 없는 편이죠. 아, 그렇다고 봤습니다. 네, 워낙 독보적이었기 때문에요. 그 나이에 동갑내기가 여러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꽤 유명한 친구들이죠. 네. 윤성현 구단, 또 최명훈 구단. 최명훈 구단. 네. 그다음에 나이가 동갑인 경우는 또 작은 이상훈이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 형님, 형. 그리고 양건 팔단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만 결국은 약간 최명훈 구단이 번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실패를 하고. 네. 그 뒤에 네, 능가하는 기사가 없었어요. 네. 자, 여기 재밌는 정석이 나왔죠. 걸쳐가고, 붙이고, 놓고, 서로 나의 길을 가린답니다. 네. 다시 걸쳐갑니다. 자. 한 칸 받고, 네. 이만큼 초반 패가 상당히 볼만합니다. 가장 네. 침착하게 두 칸을 전결했습니다. 가장 견실한 바둑이죠. 자, 하이원베 리조트 명인전은요, 일단 양대 리그로 진행이 되죠. 네. 양대 리그에서 두 명씩 결선 진출 4강 토너먼트를 하게 됩니다. 네, 이창호 구단과 원성진 구단은 이미 결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국내 기전에서는 가장 큰 최초로 1억 상금입니다. 네. 국제 시합이 아니고는 1억 상금이 없었습니다. 가장 기사들한테 인기 있는 기전이죠. 그렇죠. 요즘 그 잘 나가는 김승재 3단도 결선에 진출을 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죠. 네. 가장 파랑 일으켰다 하겠습니다. 10대 나이로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죠. 네. 자, 몰고. 저 모양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초보 정석. 그야말로 초보자들 써먹는 2단 젖힘. 두 점머리 두드려라 해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잡게 되겠죠. 그 정석은 뭐 꼭 익혀둘 만한 정석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손을 뺍니다. 자, 저 점이 또 큰 자리입니다. 젖혀서 두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 자리는 이제 필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불꽃 튀는 접전이 벌어집니다. 네. 자, 눈목자 행마는 익혀둘 만한 행마법입니다. 네, 바로 그 좌하기에서 접전이 시작되죠. 네, 일단은 저 모양은 이제 잽이라고 하는데 던져봤는데 이 끝자락 연결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건 하나 붙이면 빈 삼각이 되기 때문에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불꽃이 튀는데요. 붙이면 젖혀라, 젖히는 건 당연하고 보통 늘게 되는데 늘면 위로 올라가면 또 쌍잎을 끊어지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자, 저기서 초반 접전이 엄청나게 어려운 접전입니다. 자, 혹으로 몰고 또 혹을 칩니다. 패가 나겠죠. 자, 오늘 패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반에. 패는 일단 따냅니다.